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작가님하고 첫 번째 할 얘기가 동해 유전 관련된 얘기인데 예. 사실 이게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냐, 있는 것이냐. 예. 이 부분에 일단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매장량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화된 건 없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아, 예. 요거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우드사이드는 이제 뭐랄까 이제 좀 올려치기가 너무 되고 반면에 이제 좀 아브레오 박사의 경우에는 좀 너무 내려치기가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우드사이드가 이제 그 경제성이 없다라고 떠났는데 이제 그 액트지오라는 이제 1인 회사가 거기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 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자원 개발 관련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제대로 좀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좀 이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명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서울경제 조윤진 기자님 자료 보면 네. 우드사이드는 무조건 옳다는 접근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뭐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액트지오 창업자 이제 아브료 박사라는 분이 미국 해적학회장이고 국제퇴적학회 의장이고 퇴적지질학회 회장이면서 이 지질학 관련 학술단체에서 이제 충분히 검증된 권위자고요. 저분 이제 논문이 전 세계 이제 지질학에서 이제 대략 한 4천 건 가량 이제 인용된 바가 있는 이제 이쪽 그 분야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좀 뭐랄까 권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문가는 확실하다. 확실하다. 네.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엑스모빌 그룹장으로 가이아나 광구 탐사를 주도하신 분이고 이 가이아나 광구가 바로 이제 단일 광구 중에서는 금세기 최대 규모의 이제 심해 유전이었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동해 유전하고 이제 맥락이 이제 맞다. 심해 유전이라는 측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액트지오 규모가 너무 작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액트지오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이제 당사자는 한국석유공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드사이드하고 한국석유공사가 50대 50대 지분을 갖고 이제 탐사 활동을 하다가 우드사이드가 빠져나간 자리를 지금 한국석유공사가 계속 이어받아서 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거를 액트지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우드사이드 자리를 그거는 석유공사가 예, 들어갔다 이 얘기군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 생산에서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석유공사가 들어가서 이제 관련 뭐 탐사하고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하는 걸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이제 외부 영역만 사실은 이제 아브레오 박사한테 맡긴 거고요. 이제 어제 뭐 며칠 전에 이제 지금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게 우리가 아브레오 박사한테만 이렇게 검증을 맡긴 게 아니고 엑스모빌한테 맡겼다는 거잖아요. 복수로 검증을 복수로. 하고 있다. 예예 예, 예. 그 얘기도 사실은 처음에 발표할 때 다 했던 얘기예요. 네. 이제 관심들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예, 예. 기본적으로 우드사이드에 이를테면은 그 수평 관계에 있는 거는 석유공사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거기가 예. 이제 그 액트지오는 아니다. 액트지오는 다만 그거에 대한 평가 작업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거에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이를테면 용역을 맡은 그 더 이제 술 말하는 하청 뭐 업체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예, 거지. 하청 역할을 한 거지. 얘네가 뭐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드사이드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에요. 예. 원래. 원래. 예.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드사이드 무조건 옳다는 접근 피해해서 이제 서울경제 조윤진 기사님 기사고요. 이게 이제 에너지 정보회사 에너지 인텔리전스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2024년 기준 우드사이드의 종합순위는 58위였고요. 예. 이, 저 위에, 우드사이드 위에 누가 있냐면 한국의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아, 예. 한국의 SK이노베이션보다도 사실은 작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가 석유 메이저라고 하면 이제 뭐 엑슨모빌, 쉐브론, 그렇죠. 뭐 노얀 더치셈 뭐 이런 예, 애들 예. 얘기하지 저거는 그렇게 대단한 회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아나 유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노얄 더치셀이 철수하고 그거를 엑슨모빌이 이어받아서 대박을 쳤는데 거기 아브레오 박사가 들어왔던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네. 예, 다음 보고 이제 예,
요거 한번 예, 글로벌 5대 석유 기업 순위를 보시면은 이제 1등이 사우디 아람코, 2등이 이란 국영 석유 공사, 3등이 중국 석유 천연 가스 공사고, 4등이 미국의 엑슨 모빌, 5등이 러시아 로스 네프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예, 로얄터치 셀에 대한 설명도 지금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이제 합작사. 이제 이런 회사들이 좀 메이저고요. 여기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굴 쪽으로 하는 회사는 맞지만 사이즈가 예.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은 저도 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동해심해 이 조관권 계약을 당시 정부와 우리 정부가 했었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22년 몇 년 안 된 거죠. 그때 예. 이제 철수 의향을 밝혔고 그 자리를 좀 석유공사가 대체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브레 박사가 있는 이 액트지오가 이제 용역을 맡아서 이제 뭐 그 실제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전망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분석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군요. 예. 그 데이터를 이제 이 그 보고서를 엑슨모빌이나 기타 이제 국내에 네. 이제 뭐 또 파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검증을 마쳤다는 거고요. 이제 남은 거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 허상이 아니고 예. 실체가 있으려면은 실제로 물론 아까 앞서 말씀 가이아나 유전 같은 경우도 쉘이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유는 여기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엑슨이 이걸 받아서 만들어낸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굴을 한 거고. 예, 예, 예. 그럼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이게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미리 판단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긴 하니까. 예.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시추를 통해서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거는 대략 1년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것도 한 1년은 걸리는 거고. 예, 예. 네. 아마 12월 달부터 시추공을 뚫어갖고 이제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제 일단은 그건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 지형을 찾았다는 거지. 그 지형 안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추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그게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제 많은 지질학자들이 좀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그 동아 사이언스 이채린 기자님이 쓰신 석유 나올 것 젊은 땅 포항 영일만에 눈독 들이는 이유라는 기사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네, 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지질학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지질학적으로 포항이라는 지역이 이제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능성을 이제 갖고 있는 지형이라는 얘기를 황인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명예연구원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산유국의 그 저기 이제 포항철길수 불의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네, 사진이 네. 있거든요. 그거 한 네.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다음 장에 사진 네. 있는 거 하나 띄워주십시오. 여기 뭐냐면 그 포항에서 이제 그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는데 그 땅을 파다 보니까 가스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 네.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포항 인근에 조금입니다. 예,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포항 인근에 이제 네. 유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새어 나와서 이제 지표상으로 네. 올라오는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능성 있는 지역이고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저기에 가능성을 보고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1998년에 첫 동해가스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발굴을 했었던 그게 이제 최근에 좀 성과를 내려고 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1년 정도 걸려서 일단 뭔가 결과는 기다릴 여지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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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예. 벌써 이제 이해 득실을 따지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어떻다, 뭐 바이든이 재선이 되면 어떻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 되게 불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마치 그렇다 해서 뭐 트럼프가 뭐 굉장히 반환경적인 사람은 아니긴 한데 지금 추세 자체가 그건 안 예, 되는 예, 거니까. 그런데 예, 예. 어쨌든 트럼프 리스크다라는 얘기가 이 전기차 관련해서 나오는 포인트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당연히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전기차 전환 속도가 이제 빨라질 거고 지금까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 예. 트럼프가 되면은 좀 이제 늦춰질 가능성이 좀 많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도 사실은 이제 수요가 딱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판매량도 정체고 하여간 그런 식인데 트럼프가 되면 이 상황이 더 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지금은 이제 25년, 26년까지 우리가
3년 그 수주를 받아서 지금 열심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고요. 그 이후 스케줄 이제 27년, 28년, 8년. 29년, 30년, 뭐 32년까지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제 기존에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이제 파는 차에 67%를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했다가 네. 그게 작년 11월 달에 좀 톤을 낮췄어요. 55%로 떨어뜨렸는데 네,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전기차 강제 규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는 없애서 네.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요거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고 이제 트위터 나온 거 그거 한 번만 예, 보여 주시죠. 예 예.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last night on EVs and Elon Musk에 관련해서 I'm a big fan of electric cars. I'm a big fan of Elon Musk. I like Elon and I think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want to buy electric cars. But if you want to buy a different type of car, you have to have a choice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저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트럼프의 핵심적인 핵심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나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 머스크도 좋아하고. 예, 예. 전기차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로 바꾸고 있고. 다만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타든 내연기관차를 타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권한을 이제 권리를 주겠다 하는 게 좀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인 전기차를 탈 수 있도록 사실상 좀 약간 몰아가는 그런 거 나는 그건 아니다 이 얘기냐? 그렇습니다. 강제하겠다는 거고요. 바이든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가 거기는 있는 뭐 거니까. 세게 되는데 예, 예, 예. 그런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저기 미국 보수 전기차 싫어해 전기차 판매 뜻밖 난관이라고 하는 그 기사 한번 보시고 예, 예. 여기 보면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보주의라고 지칭한 응답자의 60%는 전기차에 대해서 호의적인데 네. 보수주의자는 31%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표를 다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화당 쪽은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꼭 가야 돼?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고요. 그게 그러면은 공화당 쪽, 그러니까 보수 쪽이 이제 기존에 있는 뭐 포드나 GM이나 이런 기존의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원래 조금 공화당 편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까? 좀 그런 면도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미국에 이제 찰스 데이비드하고 데이비드 코크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그거 이제 한번 그 사진 나온 거 한번 보시면 요거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찰스 코크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이제 아마 80 한참 넘으셨을 텐데 네. 이분이 중간선거 할 때마다 선거할 때마다 공화당에 대략 수천억 원 정도를 이게 지원하시는 분이에요.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거네요. 예, 예.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예, 예. 저분이 텍사스의 그 유전 개발 업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텍사스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유전 개발 업체들이 그쵸.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표밭이고 네. 반면에 이제 그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단체 쪽에 이제 연루돼 있는 게 그쪽이 이제 또 민주당의 표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은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정부다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그 전기차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주법으로는 강제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 되면은 내연기관차는 못 팔고 100% 전기차로 가는 걸로 지금 거의 유럽급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유럽하고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주별로 하나의 국가나 예, 마찬가지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예. 민주당세가 강한 총 이제 14개 주가 저 캘리포니아에 동참하고 있고요. 뭐 네. 뉴욕이나 네바다나 뭐 이런 주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강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세가 센 지역은 또 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딱 일도 양단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전기차는 올스톱 이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트럼프는 또 뭐 나는 하이브리드도 좋아해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서. 예예예. 예, 예, 예. 그날 하이브리드는 또 일본 차들이 또 강세잖아요. 아 예예. 예. 그날 얘기했던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트위터 그날 그 내용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예, 그 부분이 좀 사실은 좀 부각된 면이 있고요. 근데 사실 핵심 메시지는 나도 전기차를 좋아해. 하지만 전기차 네가 원하지 않으면 네 선택을 나는 존중하겠어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다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그 트럼프는 어쨌든 2016년도에 처음 대통령 됐을 때 이 중국과의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사실은 시작이었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사실은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뭐 박 작가님 잘 아시다시피 이 밸류체인상 보면 원자재부터 광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배터리 이 서플라이체인에 이 중국 기업들이 워낙에 장악력이 높은 상태라 전기차가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간다고 했을 때 결국 가장 큰 수혜는 결국 중국 회사들이 보는 게 아니냐, 중국이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사실 분석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석은 이제 뭐랄까 중국의 그 프로파간다를 우리가 이제 그 확대 재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과도 맞지 않고. 아, 그럼 그렇게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과거에 그랬었고요.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중국이 1대1로를 되게 확장해서 그런 이제 광물을 그 장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있는 자원도 팔아먹기 바빴고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이 국제 사회에서 있어 갖고 이제 그 중국의 그 광물 이 그 헤게모니 장악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지금 이제 안보적인 차원으로 지금 나온 게 IRA라든지 CRMA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그 포스코홀딩스 이제 리튬이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포스코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죠. 예. 이게 결국은 우리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에 가장 핵심 광물은 일단 리튬이고 그래서 포스코 쪽이 이 리튬 쪽에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있어서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예,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 그 은브레 뭐 이런 또 그놈을 다 이제 하실 거고 아실 거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염호 쪽에서 나오는 리튬은 분명히 있는데 그 리튬의 농도가 중요해요. 그렇겠죠. 예, 경제성 있는 농도로 만드는 그게 이제 기술인데. 처음에 이제 그 MB 때 포스코 그룹이 처음 그 접촉했었던 데는 볼리비아입니다. 네. 예, 볼리비아가 사실은 매장량으로 보면 제일 많아요. 아, 그거는 확인된 거고. 예, 확인된 거고. 대략 한 540만 톤 있는 걸로 옛날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볼리비아 리튬은 염도가 너무 떨어져요, 농도가. 거기에 비해서 아르헨티나가 농도가 좀 짙고. 아, 그 다음에. 순도 차이가 좀 있구나. 예. 칠레가 농도가 훨씬 더 짙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난간에 부딪혔던 부분이 그 농도를 높이는 부분을 처음에는 이제 포스코 쪽에서 자신 있어서 접근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기술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 거고요. 농도를 높인다라는 거는 같은 원광석을 갖고 거기에서 더 많이 뽑아낸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염호 쪽에 있는 건 광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일염 같이. 아, 예. 거기서 리튬만, 물이 녹아 있는 거예요. 네, 리튬만 뽑아내는 그 작업. 그렇습니다. 예. 물 안에 나트륨, 리튬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져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내는데 그게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거기는 이제 아타카마 사막, 아타카마 염호 거기는 이제 1년에 비가 3mm 오기 때문에 아이고야 저절로 말라요. 예, 그러면 그 마른 거를 이제 걷어갖고 쓰면 되니까 옛날부터 이제 칠레 쪽 염호의 리튬은 우리가 이제 쉽게 사용해왔고 아르헨티나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를 이제 지금 포스코에서 성공을 한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칠레 쪽 리튬 사업에 지금 추진한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칠레도 이제 지역 따라서 강우량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은 강우량이 되게 적어서 쉽게 이제 추출이 되는 지역인 반면에 거기보다 좀 비가 조금 더 와서 농도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염호 쪽에서 이제 농도를 높여서 그 리튬을 뽑아내는 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3~4개 업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마침 좀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광산이 싸거든요.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나왔을 때 우리가 찾는 거죠. 받겠다. 해서 이제 칠레 쪽에 지금 여기 보면은 마라쿤과 염호라는 데하고 알토 안디노스 염호라는 데에 대해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입찰을 아마 진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리튬이 개발돼서 매출이 더 찍히겠죠. 여기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염호에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 기술적으로 개발이 좀 이제 어려운 그래서 이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도 그런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포스코 그룹 쪽에 이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어요. 이것 좀 우리 같이 좀 개발해 주면 안 되냐. 개발할 능력이 있는 애들이 되게 드물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포스코 그룹의 그 핵심 뭐랄까 이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캐즘 상황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리튬 같은 이런 어쨌든 핵심 광물,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의 수요도 어쨌든 조금 뭐 줄어들거나 정체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가서 포스코가 가가지고 이제 뭐 계약을 해서 리튬을 추출을 해서, 근데 이제 판로가 현재 상황 봤을 때 이제 판로가 좀 또 좀 마땅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좀 이제 멀리 좀 내다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 즉, 염호는 8년이 걸리고요. 광산은 4년이 걸립니다. 적어도 4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광산은 4년, 염호는 8년이거든요. 지금 포스코가 다 접촉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염호 쪽이기 때문에 아마 칠레 쪽에 지금 염호 계약해 갖고 저기서 이제 리튬이 나온다고 하면은 2032년이니까. 그러게요. 예, 아직 충분하네요. 그렇습니다. 2032년이면은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전기차가 더 많은 시대일 테니까. 예, 이미 그때는 예, 미리 대비를 맞습니다. 해놔야 된다는 거죠. 아, 예. 그 사실 또 뭐 리튬이라는 게 또 단순히 전기차용 배터리만 들어가는 건 아닐 테니까. 예, 예, 다양하게 좀 요즘에 ESS도 많이 얘기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확장을 해나가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우리가 없는 광물 자원이라는 거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앞서 잠깐 뭐 우리 쪽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삼원계 배터리, NCM 이렇게 보통 우리가 주력인 이렇게 3사 얘기를 하고 중국은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뭐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이 삼원계 배터리가 이게 LFP하고 차이는 고가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 작년에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이제 한 그 반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LFP가 싸고 NCM은 비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면 이게 예. 가격은 별 상관없는 겁니까? 예, 예. 가격적으로 보면 이제 이 그러니까 생산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NCM 같은 경우는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은 원가가 떨어져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니켈이 60%짜리 하고 90%짜리 하고가 또 이제 원가가 대략 한 20, 3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켈 60%짜리 NCM 622 기준에서 보면은 LFP보다 한 30% 비싸지만 NCM 구반반으로 보면은 대략 한 5% 정도밖에 안 비싸요. 그러면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배터리를 다 이제 쓰고 나면은 나중에 그 폐기 처분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그 중고로 팔든 하잖아요. 그렇죠. NCM은 중고로 팔 수가 있는데 LFP는 못 팔고 묻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굉장히 큰 차이인데. 큰 차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천만 원짜리 배터리가 이제 그 재활용할 때 NCM의 경우에는 한 300, 4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15%, 20% 되니까. 그렇죠. 살 때는 5% 비싸지만 나중에 파는 가치까지 생각해서 보면은 훨씬 약 싼 거네요.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NCM으로 충분히 이제 그 값싼 이제 보급형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가형 전기차에다가 이제 삼원계 배터리를 그렇습니다. 특수한다. 예. 아. 예. 지금 이제 기아 EV 그 3가 이제 그게 지금 NCM 탑재해서 대박을 지금 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이라고 그 현대차 쪽에 더 작은 건데 더 작은 겁니다. 예. 예, 이제 레이하고 좀 비슷한 급의 경차인데 거기도 지금 NCM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네. NCM 등하게 되면은 이제 작년에 현대차에서 나왔던 레이 EV가 LFP거든요. 레이가 205km 가는데 이제 캐스퍼는 310km를 가니까 훨씬 더 가는 거잖아요. 예, 가격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격은 뭐 큰 차이 안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볼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볼보가 네. 사실은 보면은 그 중국이 지금 100% 지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예, 지리차 갖고 있잖아요. 지리차 갖고 예. 예. 볼보가 지금 올해 출시하는 소형 전기 SUV EX30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LFP 들어가지 않고 NCM 들어갑니다. 그럼 그건 누가 수출을 누가 납품을 해? 볼보 쪽은 저기 LG 엔솔 배터리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가 예, 우리가 납품하는 거네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제 LFP 하고 NCM 이렇게 현재로서 이게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데 그러면 LFP는 중국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삼원계 쪽은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3사가 삼원계 쪽으로 강한 거는 사실이고 중국이 못하는 거죠.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배터리 업체들이 있는데 네. 그 많은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이제 삼원계 배터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CATL이 유일하고요. 근데 이제 CATL도 사실은 보면은 이제 LFP를 한 회사는 아니고 NCM이 주력이고 LFP를 보조를 한 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예, 한 네. 이제 한 6 그러니까 이제 60대 뭐 그 65대 35 이 정도 비중이고요. 이제 65 정도로 이제 CATL도 NCM을 하는 회사인데
그 CATL의 NCM 기술이 한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원가가 이제 절감이 되는데 그 지금 CATL은 대략 한 80%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90%까지 가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95, 97 계속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격차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쟁력으로부터도 이제 중국 배터리보다는 우리가 좀 압도적인 면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IRA나 뭐 CRMA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그 국제 정치적인 이제 그 맥락에서 중국 배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 중국 배터리가 우리 거보다 싸다 사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중국 그러니까 예. 중국 전기차가 싸고 중국 배터리가 싼 거는 그 걔들이 만든 원가가 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수출 보조금을 줬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보조금을 줘서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100%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물리고 모르겠다, 예. 그런 거고. 중국 유럽에서도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대략 한 35에서 48% 정도 맞습니다. 이제 상계 관세 48%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국가 정책적으로 수출 보조금, 장려금 이런 거 지급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계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게 WTO 규정이니까 그렇죠. 그 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만큼 거니까. 이제 더 가격을 더 높게 해서 예. 팔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제 사실은 가격 경쟁이 서로 좀 예, 예. 공평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사실은 그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전기차가 미국에서도 뭐 판매 대수로 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점유율이 좀 올라가는 예,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이 이제 관세를 높이는 식으로 해서 이제 뭐랄까 이제 벽을 높이니까 뭐 동남아라든가 뭐 태국 같은 동남아 쪽이라든가 뭐 남미라든가 중동 이런 쪽으로 그 전선을 좀 펼쳐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 중국이 계속해서 중국이야 뭐 정부에 자꾸 계속 보조금을 주는 걸 뭐 되돌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태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더 큰 시장은 어쨌든 북미와 유럽이라는 걸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캐짐 상태라는 걸 이제 차치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전기차들의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을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들어서 예, 어떻게 예, 예. 보세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가 워낙 싸니까 예, 예. 이 저가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저가가 이제 생산 원가가 이제 저렴해서 저가면은 그게 경쟁력일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각종 보조금 이제 불법 보조금 때문에 이제 저가인 거니까 그건 좀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예. 당연히 이제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 쪽은 인구는 많은데 그게 이제 자동차 그 판매 대수를 보면 적어요. 얼마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예,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이제 산다고 해서 자동차를 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아마 동남아나 가 보시면 이제 많이 느끼실 텐데 이제 오토바이라든지 이제 3륜차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은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원통형 배터리가 거기 들어가는 자리예요. 맞아요. 예. 삼성 SDI의 뭐 일시공 원통형 배터리나.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그 삼성, LG, 그 다음에 금양에서 4695, 4680, 뭐 이런 예, 468 원통형 예. 예,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아마 그게 동남아 쪽에서 주요 시장이 될 겁니다. 오히려 예,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저희가 한 3분 예. 정도 남아서 결국 이제 미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예. 지금이야 뭐 NCM하고 LFP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차세대는 무조건 전고체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예.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예. 우리가 좀 중국한테 좀 뒤쳐져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실제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 싶네요. 미래는? 아, 예. 그 전고체는 이제 그 기자분들이 자꾸 그거를 좀 습관적으로 이제 전고체가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전고체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제 그 생산 원가가 너무 높거든요. 비싸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오닉5 같은 경우를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교체를 하게 되면 대략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지금 상황에서. 예. 물론 이제 대량 생산하고 하면 이제 뭐 가격이 다운될 수 있겠지만 좀 한계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 SDI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전고체가 그 매스하게 이제 그 대중적인 모델에 우리가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되게 고급. 아, 예, 예. 뭐 오늘 기사도 뭐 페라리가 뭐 전기차 났나 그런 예, 정도. 그런 정도. 예, 예, 예. 그래서 좀 제한적인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시장이니까 사실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 쪽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좀 기술적인 좀 뭐랄까 뻥튀기가 되게 심한 발표들이어서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쪽이 현재 이 NCM의 LFP 요 체제가 한동안 더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LFP를 이제 하이망간 쪽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격 경쟁력이 LFP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중저가 쪽은 이제 그 고전압 미드니켈 뭐 또는 하이망간이라고 하는 이제 그쪽이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좀 고급형 이런 거는 이제 NCM 쪽으로 이제 양분되는 체제로 갈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LFP는 조만간에 좀 사라질 전기차용 배터리로. 그러면 절대 우리 배터리 3사가 주력이 삼원계 그러니까 NCM 쪽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순효 작가님하고 두루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 얘기까지 좀 쭉 했고요. 국내 기업들 현재 대응하는 모습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